욕망에 사로잡힌 현대인을 대표하는 제가 안카카 시대의 과거로 돌아가 이제 그 시절의 공동체 의식과 그 시절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인간성들을 배우고 많이 이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의 작품입니다. 울산시립무용단이 열심히 준비한 고래와 시즌 2 바다로 가는 사람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울산의 아주 보물이죠. 방구대 안각화를 소재로 해서 이 방구대 안각화에 그려진 그 고래를 그 소재 모티브로 갖고 와서요. 여기에 인간다움을, 이제 인간의 진정성 있는 아름다움을 찾고자 한다라는 목적 하에 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. 이번 고래와 시즌 2 바다로 가는 사람들은 제가 사랑을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고래를 잡을 때 옛날에는 그 아기 고래를 먼저 잡아서 유인해서 어미 고래를 잡았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 포유류 동물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나타냈는데요. 그 장면이 되게 하이라이트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따뜻한 사랑으로, 온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